화성 소방서가 동탄 이신도시 119 안전센터 청사 기공식을 갖고 부족한 소방 수요 충족을 위한 첫삽을 떴습니다. 기공식 행사에는 최인석 화성시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지역 기관장, 소방 공무원, 의용 소방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119 안전센터는 부지 면적 2,344제곱미터, 연면적 976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해 올해 10월 말 준공하며 소방 공무원 22명과 소방차 3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수고하던 사업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첫 삽을 떼어서 지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제2의 센터, 제3의 센터가 또 계속 들어와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어떤 화재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올 수 있겠다 하는 안심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동탄 신도시의 안전을 책임질 동탄 이신도시 119 안전센터를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탄 이신도시는 KTX, GTX 복합역사,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고층 건축물 급증으로 대형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평균 소방공무원 1인당 2,08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나 동탄 지역은 1인 7,578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소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동탄 이신도시 안전센터 건립으로 이러한 소방 수요가 다소 해소되면서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